날씨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배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2레벨의 마지막 책이었고요. 먼저 전에 틀렸던 단어들 포함해서 단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혜민이 단어. 오케이. 그래서 wear a costume. W E A R C O S T U M E. 오케이, 그렇죠. 이 부분에 어디 틀렸었죠?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이런 거 쭉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눈이 내립니다. It snow. It snow. 이렇게? 아니라 했는데. 왜 it snow가 아니고 왜 it snows라고 그랬어요? snow의 뜻이 눈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고? snow의 두 가지 뜻, 눈하고 뭐? 스노우의 뜻이 눈이란 뜻밖에 없나요? 또 뭐가 있죠? 눈 내리다 라는 뜻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오케이. 어제 똑같은 얘기 했는 것 같은데, 그치? 스노우가 눈 내리다 라는 뜻이면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는 뭐나 뭐 또는 뭐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저 또는 더즈. 이 경우에는 뭐가 들어있다? 더즈. 왜 does가 들어있다? 3인칭 단수가 주어기 때문에 he, she, it이 뭔가를 하다시를 가질 때는 이 속엔 does가 들어있다 됐습니까? 근데 it snows로 눈 내린다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다고 배웠죠 어제? it is snowy. it, 그렇죠. it is snowy. 자, 이번에는 얘가 왜 있다? snowy의 뜻이 뭐고? 눈 내리는, 눈이 덮인 이란 뜻의 무슨 시? 어떤 날씨? snowy weather.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weather? snowy weather.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그러면 어떻다, 눈 내리는이 눈 내린다 됐죠. 그렇다면 눈 내리니? 라고 묻고 싶은 방법도 어떤 방법도 있고 Does it snow? 그렇지. Does it snow? 라는 방법도 있고 뭐도 있다? Is it snowy? 그렇죠. Is it snowy? 라는 방법 있고 마찬가지 눈이 내리지 않는다 라는 표현도 It doesn't snow. It doesn't snow. 라는 방법도 있고 It isn't snowy.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다. 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첫 시작이 it snow 한 건 문제야. 알겠습니까? it snows 해야 된다 했어요.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Exchange present. E-X? C-H-A-N-G-E P? R-E-S-E-N-T-S Very good. 선물 교환을 하면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교환이 돼? 두 개는 있어야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형태? 이름 시에 여러 해 형태 복수형 됐습니까? 그 다음 봄에 in the spring 그렇죠. in the spring 아이고 목이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s 언제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그럼 이건 자동으로 됐습니까?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오케이, 그래서 봄이에요. In the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 그래서 스프링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season is it? 그렇죠. 오, 잘 기억하네요. What season is it? 무슨 계절이니? It is spring. 그럼 이제 봄이니까 봄에 맞는 활동들을 합니다. My father is fishing. My sister is jogging and I am hiking. 그렇죠. 각각 분리된 문장이라고 치고 여기에서 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었더라? What do your father? 자, 여기 비동사가 있는데 왜 갑자기 do does가 튀어? Do does 절대 안 나와요. What is
your father doing? 됐습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고 있노? What is your father doing? 마찬가지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is your sister doing? 이 대답 듣고 싶다. What? 너는 뭐 하고 있니잖아. What are you? 그렇지. 얘가 you로 바뀌면 얘도 따라서 바뀔 거고 물어야 되니까 일로 갔죠.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n the spring? 했더니 I am hiking. 그러니까 날씨 너무 warm 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In the summer. 그렇죠. 언제? 여름. In the summer. 어떻다?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그래서 요거 날씨 묻는 표현이죠. What? 자, 요거 어떤 시죠? 네. 그럼 어떤니라고 묻겠죠. 그래서 이거 영어로 하면 이게 뭐였더라? 그렇죠. How is 이거 뭐 대신 왔어? It 뭐 대신 왔어? The weather. The weather. 몇 개야? 몇 개라고 따지기도 5셀이지. 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그거 어때? How is it? 날씨 어때? How is it?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그거 어때? How is it?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똑같은 원리란 말이야. It is very hot. How is the weather in the summ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야 지금. How is the weather in the summer? 여름 날씨 어때? It is very hot in the summer. 오케이. 더우니까 더울 때 맞는 활동들. My sister is surfing and I am swimming. I am swimming. Okay. 계속해서 My brother is watching movie.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brother doing? What is your brother doing? 뭐 하고 있니? 영화 보는 중.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어. Okay. 너의 남자 형제는 무엇을 보는 중이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 너의 남자 형제 뭐 보고 있어? What? Movies? 얘가 가면서 혼자 안 가죠. 뭘 끌고 나가죠. What is movie? What is? 얘만 갔으면 그 다음 얘 나올 차례인데요. What is movies? 네?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왜 자꾸 movies가 나옵니까? 묻는 말에.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너의 남자 형제 뭐 보고 있니?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What is he watching? What is he watching? He is watching movies. What is he doing? He is watching movies. 됐습니까? 네. In the autumn. In the autumn. It is windy. It is windy. It is windy. In the autumn, it is windy. Yes, snowy 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무슨 씨예요, 애들 둘 다. 그래서 앞에 비동사 있죠.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가을철 날씨 묻고 답해 볼까요? What? 무슨 씨니까 어떤 씨니까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얘는 뭐 대신 왔고요? The weather. 뭐라고요? The weather.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in the autumn? 됐습니까? 가을철 날씨 어때? 라는 질문이 뭐다? How is the weather in the autumn? How is the weather in the autumn? It is windy. 바람 불지. 가을에 맞는 활동? We are having dinner. 오케이. 그럼 가을에 할로윈이 있어서 할로윈 데이에 디너 먹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costume. I'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이 대답만 듣고 싶은데 여기까지 바뀌면 안 되지. What are you wearing? 뭐 입고 있냐? 됐습니까? 너 뭐 입고 있냐? What are you wearing?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너 뭐 하고 있냐?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m wearing a costume.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In the winter. 여기 위 소리 있죠? 위 소리는 한국 사람들은 모음이라 생각하는데 영어에서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야. 그래서 in the winter야 그냥.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It is very cold.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그래서 겨울철 날씨 묻고 답하기? How is the weather? In the winter.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힘들죠, 조금. 오케이. 하지만 그만큼 많은 걸 알게 되는 게 좋은가요? 모르겠어요. 중학교 가면 그만큼 편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How is the weather in the winter? 오케이. We are have a party. 오케이. 자. We are have a party라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어. Having a party. Hey, have를 반드시 having으로 바꿔줘야 돼. 시험지에도 we are have a party 했는데, 자, we are have a, 만약에 원어민한테 we are have a party라는 이런 말을 들려주잖아. 그럼 걔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는 파티를 하다이다처럼 들려. 파티하다를 파티를 하는 중이니라 무슨 시로 바꿔줘야지 어떤 시로 바뀌어줘야지 비동사가 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파티하는 중이다.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Okay.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되었냐 하면 We are having a party and we are eating cake. 파티하는 중이고 케이크 먹는 중이다. eating이 어떤 시라서 비동사가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제 혜민이가 조금씩 감을 잡는 것 같네. 자, 마지막 문장은 하는 중이다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We exchange presents too. 오케이.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죠? 얘가 교환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이 안에 그게 들어있죠, 그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자, 일단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고 what이 되죠.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이게 하다시니까 이 안에 뭐 들어있겠어. 비동사 and that do. 너희들도 you인 거 알죠?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 그래서 what do you exchange? 없던 두가 왜 나왔냐? 얘가 하다시라서. 됐습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What do you exchange? What do you exchange? 다음 시간에 하다시 나왔을 때 또 물어볼 거야. 묻고 답하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원리를.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 35.8도. 뭐? 35.8도. 저체온증이야? 정도면 병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오늘 조퇴해야 되겠다. 그죠. 와우.